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위해 입국했던 외국 선수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10명이 사라졌는데 불법 취업을 위해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열 기자입니다. 무예 마스터십 주짓수에 출전하는 스리랑카 선수 3명이 사라진 건 입국 이틀 뒤인 어제 아침. 오후가 되도록 계속 모습이 보이지 않자 조직위원회 측이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세 분이 안 보이네. 세 사람만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세 사람한테 딴 사람은 어디 갔냐. 근데 자기들도 안 보인다. 한국 교원대 연수원에 머물던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선수 3명도 경기를 끝내고 어제 사라졌고, 앞서 지난 3일에는 타지키스탄 벨트레슬링 선수 4명이 입국 직후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부분 여권과 항공권까지 그대로 둔 채 사라져 불법 취업을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예 마스터십이 상당히 많은 국가와 많은 선수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추가로 선수들이 사라질까 조직위원회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까지 다 잡을 수는 없죠. 사실 그분들의 또 인권도 있는 건데. 선수 관리에 잇따라 허점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대회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